벗으면 되죠. 네. 지금 같은 경우 묘아이가 먹이 반응을 볼 때 동물 관계를 같이 본다는 게 질투심에서 혹시나 이런 좀 서열을 잡으려고 한다든지 공격성이 드러나는 걸 조금 보는 경우거든요. 묘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집착이나 음식이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은 질투가 발생이 되면은 또 공격성으로 보일 수 있는 힘들죠. 그 보세요. 옆에 또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네. 산길로 해서 산책로가 있어서 귀여워. 거기서 전반적인 좀 사회화를 좀 했습니다. 보행은 되는데 조금만 나갔는데도 간식에 대한 반응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약간의 불안함이 있어서 꼬리를 좀 던지기 시작하고 꼬리가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뭐 성적 테스트나 걸음걸이 뭐 이런 거를 보는 건가요? 네, 예, 뭐 행동적인 부분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화가 돼야 저희가 밥을 사회화. 예. 도초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약간 느낌이 괜찮은데요? 네. 보행이랑 가고 서고 서서 바라보고 간식 먹고. 예, 조금 전에 나온 친구가 전반적으로 사회화가 잘 돼 있어요. 이 이동에 대한 펴진 공간에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적응.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는 데는 저 자동차 적응을 하기엔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보자. 뭔가 이게 무서워하는 느낌이 드네요. 꼬리도 네. 완전 아래로. 예예. 예. 보시면 이제 꼬리 자체를 감추고 있죠. 지금 약간 경직됐어요. 좀 불안해서. 괜찮아? 시동 한번 켜볼까요? 저 친구 숨어. 못 안고 숨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감췄어요. 아이고. 눈이 좀 봐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를 어릴 때부터 좀 타지 않으면 보통 이제 불안해하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서 같이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땅콩! 가봐. 가자. 땅콩이는 옳지. 자기 차 아이고, 아이고, 자기 차 타듯이 타네요. 그러네요. 남자는 매주는. 땅콩 이리와. 옳지. 자기가 올라왔어요 땅콩이는. 아 자연스럽네요. 음식을 잘 먹고. 일단 행동을 보셔도 다르죠. 예, 본인이 직접 올라가고. 기계적인 환경에도 본인이 이제 자기 발로 걸어 올라왔고 그리고 올라와서도 이 실내 공간에서도 이제 간식을 먹거나 먹이 반응에 있어서 뭐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